먼저 게임을 들어가기 전에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켜시고 락스타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프로필을 누르시고 설정에 들어가 줄게요. 이거 누르시고서 2단계 인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며칠 이내로 GTA5 계정에 50만 달러가 들어올 거예요. 제가 지금 온라인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제일 먼저 할 일은 P키를 누르시고 온라인 새 세션 찾기, 여기에서 초대 전용 세션을 들어가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그타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조작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WASD 방향키 움직이는 거, 뛰고 싶을 때는 W를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키, 여기서 스페이스 누르면 점프, 허리 숙이기, 컨트롤, 이렇게 하면은 살금살금 다가갈 수 있어요. 여기서 C키는 뒤돌아보기, 그리고 근처에 벽이 있을 때 Q키를 누르시면은 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살 돌아다닐 수 있고, 이렇게 살살. 자, 탭을 누르시면은 무기를 고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마우스를 돌리시면은 원하는 무기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권총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시면은 다른 권총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휠을 돌리시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키보드 숫자키로도 변경이 가능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조작키 같은 경우는 설정에서 키 지정, 여기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조준, 좌클릭, 발사. 그냥 좌클릭만 눌러도 발사는 나가요. 조준한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시면은 좀 더 자세히 봐요. 그리고 폭탄이 있는 경우 조준한 상태에서 G키를 누르시면은 폭탄을 던집니다. 그리고 조준한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시면은 앞으로 기납니다. 은신한 상태에서 마우스 좌클릭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총만 빼서 사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타 상호작용 M키, 여기 보시면은 여러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볼 것은 스타일, 퀵플레이, 여기서 방향키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액션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아무거나 한 다음에 여기서 키보드 캡스락키를 눌러줄게요. 그렇다면은 액션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지도는 P키, 마우스 좌클릭으로 당겨서 지도를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스낵이랑 방탄복을 살 거예요. 먼저 스낵을 사기 위해서는 여기 편의점에 가줘야 됩니다. 제가 편의점에 들어갈게요. E키, 여기서 엔터를 누르시면은 스낵을 구입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지도에 여기 권총 모양 있죠? 총기 상점으로 갈 거예요. 하이 반갑습니다. 이쪽에 와서 바로 왼쪽 여기 오시면은 여러가지 방탄복을 살 수가 있는데 아무거나 구입을 클릭. 왼쪽 밑에 초록색 선이 체력 게이지, 그리고 파란색 선이 방탄복 게이지. 스낵과 방탄복을 착용하는 법은 간단해요. 탭키 누르시고 C를 누르면은 스낵을 먹고, 탭키 누르시고 V를 누르시면은 방탄복을 차고. 자, 스낵 같은 경우는 피가 떨어졌을 때 피를 채울 수 있어요. C. 그리고 이동선에 타고 있을 때는 탭키가 다른 식으로 먹어요. 무기가 바뀌는 거죠. 여기서 M키를 누르시고 인벤토리 스낵, 여기서 스낵을 엔터로 누르셔서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차를 타고 있을 때 조작법은 간단해요. WASD, 그리고 핸드브레이크는 스페이스. 간단하죠. 여기서 무기를 쓰고 싶다, 그렇다면 탭키를 눌러서 원하는 총기를 고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조준하고 발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본적인 무기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권총 하나만 있고요. 총알도 없네요. 이거 근처에 무기 상점으로 가볼게요. 먼저 시민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에 F를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시민차를 뺏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별이 뜨면은 경찰들이 공격합니다. 조심하세요. 아저씨한테 가서 E키를 눌러줍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특별 카비 소총이라고 있을 거예요. 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14,750달러고요 지금부터 이제 돈을 벌어봅시다. 먼저 시민차를 아무거나 가져다가 여기 스프레이 모양, 여기가 정비소인데 시민차를 팔아버릴 거예요. 제가 지금 정비소에 왔어요. 가까이 가면은 문을 열어줄 거예요. 들어오셔서 판매 6,300달러. 오케이. 이게 자동차보다 팔리는 게 있고 안 팔리는 게 있습니다. 주로 비싼 차가 안 팔리는데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그냥 일단 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편의점도 한번 털어볼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총알이 한 발도 없어요. 하지만 이거로 편의점을 털 수 있습니다. 권총을 들고 조준하시면 됩니다. 기다리세요. 괜히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자, 됐습니다. 아예 감사해요. 1,594달러. 오마이갓. 그나저나 총알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이럴 때는 M키를 누르시고 인벤토리 탄약, 피스톨 탄약을 이 자리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무기 상점까지 안 가도 돼요. 이제부터 임무 하나 해볼게요. 온라인 작업, 작업 플레이, 락스타 생성 임무. 이쪽에 있는 암류 시리즈 같은 경우는 랭크가 1부터 가능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고. 암류 연소율 들어가 볼게요. 스타트 난이도 어려움 넣으시고 설정원에 누르고 플레이 스타트. 소방차를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연락처, 여기에서 스페이스 방향키로 9일 해놓고 엔터, 1 엔터, 1 엔터, 스페이스. 여기에서 소방서를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기다리시면 소방차가 올 겁니다. 총을 꺼내고요 운전자를 쏩니다. 가까이 가서 바로 내리시고 F를 눌러서 소방차를 타줍니다. 소방차를 탄 상태에서는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물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 체크포인트로 따라가주면 될 거예요. 경찰 조심하시고요. 여기에서 키보드 E키를 누르시면 경적을 키거나 끌 수 있어요. 헤드라이트는 H키. H. 이제부터 불난 곳을 찾아봅시다. 아, 여기죠? 발사. 자, 총 쏜 사람한테도 물 뿌려주고.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나오세요.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 됐습니다. 남아있는 적을 처치하십시오. 얘네 다 잡아야 돼?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갑시다. 여기다가 죽겠어요. 이거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피가 절반까지는 차요. 천천히 이 권총 한 자루로 저 인간들을 다 잡아야 됩니다. 발사. 머리를 쏘면 한 방에 죽습니다. 헤드라인.
아, 미션 클리어 됐습니다. 16,000달러 이제 총 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자유모드로 누르시면은 일반 세션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아까 점 찍어줬던 특별 카비 소총 14,000달러 900클릭. 자, 이제 번듯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요? 방금 했던 걸 또 합니다. 온라인 작업, 작업 플레이, 락사 생성. 이제부터 압류 미션을 하면서 20만 달러를 모아야 돼요. 왜냐면은 집을 사기 위해서요. 인터넷 금융 및 서비스. 자, 여기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여기가 집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마우스 휠을 쭉쭉 내려줍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에서 무조건 20만 달러 이상의 집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습격이란 걸 진행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임무를 통해서 20만 달러를 벌었다고 가정하고 구매를 클릭. Come to my warehouse off the freeway. We'll discuss it. 자, 이제 레스터한테 연락이 왔는데 마침 눈앞에 레스터의 공장이 있군요.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대략 여기쯤 레스터 크레스트. 만약에 레스터한테 연락이 안 오신다면은 그냥 세션에서 놀다 보면은 연락이 올 거예요. 이제 저의 집으로 가볼게요. 꽤나 거리가 멀군요. 일단 집이 있으면은 앞으로 차를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터넷 누르고 여행 미드송 맨 밑에 남부산 안드레스 오토바이 가격순 정렬. 여기서 9,000달러에 아쿠아 한 대 사겠습니다. 이게 진짜 좋아요. 검정색으로 구매를 클릭. 기다리시면은 왼쪽에 문자가 올 거예요. 당신의 자동차가 도착을 했다고. 그렇다면 여기서 핸드폰 꺼내고 연락처 정비공한테 연락해서 제 오토바이를 불러줄 거예요. 여기서 엔터 누르시고 아쿠마 선택. 그렇다면 5초 안에 저의 바이크가 올 겁니다. 바로 근처에 왔네요. 만약에 이 바이크가 파괴되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핸드폰 꺼내고 연락처 모스 보험회사. 여기에 연락하시면은 당신의 차량을 완벽하게 복구해드릴 거예요. 저의 집에 도착을 했군요. 내리시고 정문으로 들어가시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오시면 여기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본키로 전부 깼기 때문에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플리카 하나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키를 누르시고 플리카 작업 준비 비용이 15,500달러 오케이. 난이도는 어려움에 넣으시고요. 이제부터 인원이 필요합니다. 설정 확인 누르고 여기에서 자동 초대를 누르거나 아니면 공세에 가서 다른 플레이어를 부르거나 아니면 친구가 있다면 친구랑 아니면 능력치가 매치하는 플레이어라던가. 오, 왔다. 드디어 왔군요. 여기서 설정 확인 누르고 플레이 사트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미션은 그냥 빠르게 진행할게요. 차 타고서 노란색 체크포인트 출발. 여기 짓고 다시 집으로. 그리고 가는 길에 조석에 탄 사람은 해킹해야 돼요. 엔터 누르고 방향키 아무거나. 그리고 집에 오시면 미션 클리어. 미션이 끝나면 다시 여기로. 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두 번째 거 구르마 들어갈게요. 아, 난이도 어려움에 넣고요. 습격 복장은 저장된 복장. 제가 세션에서 입고 있던 옷을 가져오는 거예요. 설정 확인 누르고 마지막 습격 내 모든 플레이어 좀 전에 함께 했던 사람이랑 계속 같이 해야 돼요. 자, 플레이 누르고 스타트. 마침 고인물이 오셨군요. 이럴 때는 버스를 타는 겁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여기는 검정색 차를 타고서 여기까지 미션 끝. 세션으로 왔고요. 저희 집에 다시 가야 돼요. 불편해 죽겠네. 플레이 세트. 여기서 방향키를 통해서 여러가지 조작이 가능해요. 드릴러에서 엔터 누르고 운전사 드릴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목수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준비가 끝났으면 계속하기를 눌러줍니다. 한 번에 15만 달러 이건 확실히 할만하죠. 여기서 검정색 차를 타고서 이쪽에 있는 플리카 은행까지. 그리고 조석에 탄 사람은 해킹을 해줍니다. 세 번 해야 돼요. 세 번. 여기서 핸드폰 꺼내고 이거 잠금 해제 마우스 클릭하시고 천천히 위로 가면 돼요. 천천히. 미션 클리어. 15만 달러 이 정도면 할만하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구습격을 진행할 수 있어요. 여기서 탈옥, 휴맨 연구소, 시리즈A, 퍼시픽 스탠더드, GT5는 자고로 구습격으로 시작해야 철이 일찍 됩니다. 그나저나 얘네들이 인원 모기가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무조건 4명을 모아야 되거든요. 사람 모으기가 힘들다면 조금 전에 했던 플리카 작업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임무들 미션을 계속 진행하면서 200만 달러를 모아야 돼요. 다음에 구매할 것은 코사트카. 자, 인터넷 누르시고 여기서 워스터 이쪽에 보시면 코사트카라고 있을 거예요. 기본가가 220만 달러. 자, 어쨌거나 얘가 지금 잠겨있죠. 자, 피키 누르시고 지도 끝에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카지노 뒷문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입장료 내시고 150달러. 지도 보시면은 M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저쪽으로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컷신을 보고 나시면은 이제부터 코사트카를 구매를 가능해요. 참고로 코사트카 같은 경우는 그냥 사셔도 상관없지만 문풀 이동산에서 스페로 이게 있으면 진짜 좋아요. 돈이 없음 말고. 여러분들은 지금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코사트카를 구매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M키를 누르시고 대형 이동수단 코사트카 요청. 그렇다면 근처에 저의 잠수함이 생길 겁니다. 마침 눈앞에 버려진 보트가 있군요. 이걸 타고 갈게요. 만약에 주변에 보트가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는 인투엔 누르시고 여행 미드송 보트 파는 곳 여기에서 시샤크 같은 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매한 다음에 부르는 방법은 연락처 페가수스 보트에서 시샤크. 그렇다면 근처에 시샤크가 생길 거예요. 오마이갓 저의 코사트카. 이쪽으로 점프 이키
대충 헤매시다 보면은 여기까지 올 거예요. 여기가 바로 사무실이고요. 이제부터 GT5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습격을 할 겁니다. M키를 누르시고 시크의 에이전시를 누르시고 25,000달러가 있다면은 VIP 등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오피스나 클럽하우스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그냥 시큐어 에이전시, 모터사이클 클럽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시면 될 거예요. 카이 페리코 습격 들어갑니다. 2키 누르시고 준비비용 25,000달러 구입을 클릭. 먼저 정보 수집 스타트.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스킵하고 정보 조사랑 피날레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진행을 할 때는 파티장에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여기를 그냥 빠져나갑니다. 제가 지금 파티장에서 나왔고요. 근처에 자동차나 바이크가 있으면 타주세요. 이제부터 저는 통신탑으로 갈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노란색 체크포인트가 안 뜰 수도 있는데 그냥 가세요. 여기 들어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아 여기 아닌가? 아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네요. 내려갈게요. 내려올 때 쉬프트를 누르시면 빨리 내려옵니다. 아 여기 있었네요. 신호기. 이게 근데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 이게 뭐지? 86 그래. 그래. 어떻게 하는 거야? 86 그냥 아무렇게나 눌렀는데 됐네요. 핸드폰 꺼내시고 물건 찾기 앱 클릭. 여기서 마우스를 돌려서 카메라를 이동할 수 있어요. 카메라 변경 방향키 왼쪽. 그냥 여기 있는 거 쭉 보시면 됩니다. 쭉쭉쭉. 오 마이 갓. 핑크 다이아? 어 이게 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계속 둘러볼게요. 쭉쭉쭉. 그냥 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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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제가 지금 한 바퀴 다 둘러봤어요. 그렇다면 나갑시다. 이 섬에는 창고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냥 뭐 이런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기 앞에 돈이 있군요. 그렇다면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체크. 파벨에게 전송. 보조 목표물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꼭 아니 돼요. 저희가 다음에 갈 곳은 배수 터널이에요. 맨 밑에 여기 니은자 있죠. 니은자에서 위쪽으로 여기. 제가 지금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바로 여기쯤. 제가 여기서 잠수를 해볼게요. 이쪽에 터널을 확인하시면 왼쪽에 배수 터널을 찾았다고 메시지가 올 겁니다. 자 이제 할 거다 했고요.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공항으로 오시면 될 거예요. 이제 정보 수집은 다 끝났고요. 준비로 가줄게요. 코어사트카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준비에 필수라고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절단도 지문 복제기, 플라즈마 커터 이런 애들. 그리고 무기 세트는 아무거나. 저 같은 경우는 어그레서를 골랐고요. 소음기 꼭 필요합니다. 설정하기 누르고 플레이사트, 접근 이동산, 코어 사트카. 그 다음에 침투 지점은 배수 터널, 기지 입구 배수 터널 체크. 탈출 지점은 아무거나. 시간대는 밤으로 할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제가 수영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쉬프트를 누르시면 앞쪽으로 헤엄칩니다. S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 W를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고. 1인칭으로 조종하시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E키를 눌러서 쇠창 를 잘라드릴게요. 마스크를 가고 WSD 미션 클리어.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출발. 조심해서 갑니다. 헤드라인 오케이. 바로 밑에 키카드 오케이. 나이스 샷. 여기 위쪽으로 쭉쭉. 헤드라인 나이스 샷. 열쇠를 집었습니다. 여기 한번 들려줄게요. 이쪽으로 와서 키카드 하나 더 먹고 여기서 금고 2키를 누르시면 돈을 조금 줍니다. 자 이제 다른 거 더 필요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갑시다. 2키. 여기서 옆에 있는 지문 모양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엘리베이터 출발. 눈앞에 핑크 다이아몬드 있죠. 들어와서 페이지업. 페이지업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되고 중간에 끊어야 됩니다. 끊었다 눌렀다 반복. 138만 달러. 이제 조심히 나가봅시다. 지도 보시면 여기 정문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아 걸렸죠? 괜찮아요. 자 나오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뜁니다. 앞에 있는 사람 잡고. 바이크 나한테 바이크를 주다니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려오시고 됐습니다. 바다로 그냥 뛰어드세요. 됐. 이제부터 최대한 멀리 헤엄치면 돼요. 성공. 돈을 순식간에 100만 달러를 벌었죠. 지금 다음에 할 일 벙커를 사야 돼요. 여기서 보급 임무 보급품 구입 일단 삽시다. 그리고 여기서 직원 관리, 제작은 돈 벌기, 연구의 배정은 폭발탄이라든가 아니면 머신건이라든가 강력한 무기를 얻을 수가 있죠. 벙커는 근데 진득하게 기다려야 돼요. 며칠 동안 게임을 하다 보면은 얘가 살 겁니다. 그 뒤에 재고 판매 무조건 로스산토스에 판매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 많이 줘요. 여러분들은 이제 패스도 굴리고 벙커도 있고 모든 콘텐츠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시설을 구매하시면 신습격을 즐길 수가 있고 나이트클럽을 구매하시면 클럽 문화를 즐길 수도 있고 아케 들을 구매하시면은 카지노 습격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튜닝샵 이거는 있으면 좋고 아니면 여기 세 번째 오피스 이쪽에 오시면은 오피스라던가 사무소를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수 이동수단 테라바이트 어벤져 이동식 작전부부 얘들 사셔야 됩니다. 이쪽에 오시면은 남부산 드레스 아니면 레전드 모터 스포츠 워스톡 베니즈 아니면은 아레나.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겐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